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중 샤이니 컬러즈는 유닛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인 만큼 다양한 컨셉과 이야기를 가진 그룹곡이 존재하죠. 그런 샤이니 컬러즈가 준비한 새로운 앨범 시리즈 스바사 아이돌들의 솔로곡이 드디어 공개, 샤이니 컬러즈 뮤직 소개. 이번 시리즈는 각 아이돌별 솔로곡 편. 첫 번째 앨범 시리즈는 컬러풀 배더즈 스텔라.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할 노래는 샤니마스의 빨강, 마노가 부른 노래 가진 모든 반짝임으로. 가진 모든 반짝임으로 컬러풀 패더 스텔라 시리즈에 수록된 악곡으로 사쿠라기 마노의 첫 솔로곡입니다. 첫 공개는 2020년 11월 18일에 인기인 버전으로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1년 1월 20일 컬러풀 패더즈 스텔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코다마 사오리, 작곡 편곡은 히츠지씨가 담당하셨습니다. 마노라는 캐릭터성의 상징은 각 시리즈에서처럼 신호등의 빨강이자 시리즈의 리더이자 센터를 맡고 있다는 메인 히로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커다란 설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진 모든 반짝임으로는 샤이니 컬러즈의 첫 솔로곡 앨범 시리즈의 첫 단추를 끼운 악곡으로, 인게임은 물론 앨범에서도 솔로곡 중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이자 빨강이라는 설정이 강하지만 마노의 진짜 매력은 바로 소심한 자신을 바꾸고 꿈에 대한 동경을 품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정통파 아이돌이라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성에 맞게 본 노래는 마노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며 가끔 멈춰서거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어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 있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전진한다는 정통파 속성을 지닌 빨강의 마노다운 노래입니다. 노래의 멜로디는 마노스럽게 밝으면서 포근하지만 꿈에 대한 가사가 나올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비트도 힘이 강해지는 게 느껴지는 강약이 뚜렷한 노래입니다. 가진 모든 반짝임으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1절, 2절, 후렴 세 파트로 나눠져서 마노의 심장과 성장을 보여줍니다. 1절은 마노가 처음 아이돌이 되어서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첫 발을 내딛는 이야기. 가사의 새로운 아침은 마노가 아이돌 일에 대한 도전, 용기는 그 도전에 대한 용기이며, 아이돌은 아름다우면서 강한 존재라는 형태의 가사는 처음 아이돌을 시작한 시점에서 보는 동경과 시선, 그리고 소심한 자신보다 대단한 존재로 지칭하는 형태의 가사로 보입니다. 이는 윙그 첫 시작 이야기하고도 연결점이 있는데, 공원에서 만난 프로듀서에게 스카웃 제의를 받았을 때는 용기가 없었지만 아이돌이라는 세계는 어떨까라는 고민 끝에 용기를 얻고 동경의 시선으로 도전에 임한 초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2절은 아이돌을 시작하고 활동을 하면서 생긴 고민에 빠진 이야기.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과 어려움이라는 벽에 막힌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마노라는 아이돌의 설정상 정통반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그런지 막히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형태의 이야기는 당연스럽게 가지고 있으며, 그 설정은 윙그즘과 감사제, 그란드 등 마노하고 관련된 이야기에는 꼭 들어가 있죠. 하지만 그런 역경도 일루미네이션 동료들과 함께 극복하는 마노. 이 2절은 마노의 고민과 함께 성장 과정도 품고 있는 깊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렴 부분은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한 현재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소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겁쟁이였던 마노였지만 그런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지금은 누구보다 빛나며 동경과 꿈을 품은 마노. 하지만 그런 약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 약한 마음을 품고 꿈의 저편으로 날아오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의 시점으로는 시작과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라는 세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멈추지 않고 꿈을 품고 전진하는 빨강 타입의 정통적인 설정과 마노라는 캐릭터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노래에서 가장 성장을 했다고 표현하는 가사와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중반에 있는 가사 꼭 눈동자를 사로잡은 미래가 시작돼와 후렴 부분에 있는 가사 꼭 눈을 돌리지 않는 미래가 시작돼 부분. 가사의 맥락은 비슷하지만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가사인 눈동자를 사로잡은 미래, 즉 눈앞에 있는 아이돌이라는 꿈이 시작되고 있다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며 정해진 틀의 이 미래가 시작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렴부에 있는 눈을 돌리지 않는 미래, 이는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혹은 다른 곳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즉 아이돌 사쿠라기 마노의 다양한 미래가 시작된다는 유동성 있는 형태의 가사. 초기 수동적이며 소심했던 마노랑 달리 현재는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꿈을 향해 끝없이 달려나가는 성장한 마노를 눈동자 속의 미래를 비유해서 멋지게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사 속에 반짝임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단어. 이 반짝이다와 반짝반짝하다 등의 간짝임을 의미하는 가사는 마노의 꿈에 대한 빛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반짝임의 의미는 유닛 일루미네이션 스타즈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만호 본인의 노력의 결과지만 사실 만호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핵심적인 존재는 바로 옆에 있던 일루미네의 동료 히오리와 메구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스타즈는 서로 간에 유대가 쌓여가는 형태의 유닛. 그런 큰 의미를 품은 일루미네는 만호한테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빛이 쌓여가게 해주었으며 그 쌓여가는 빛은 만호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연료로서 약했던 만호를 지금의 반짝이는 만호로 바꿔주게 만들어준 멋진 유대를 품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날개질. 앞에서 말했듯이 만호는 샤이니 걸즈의 빨강이자 센터이며 본 노래도 샤이니 걸즈의 첫 수록곡의 단추라고 했습니다. 그런 형태에 맞게 마지막 후렴부에 날개짓 타며 꿈의 저편으로 간다는 형태의 가사가 있는데 이는 기존 샤니마스의 단체곡에 비슷한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샤이니 걸즈의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만호의 마음을 표현한 형태라 이 노래의 가장 핵심 포인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만호의 솔로곡 가진 모든 반짝임으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마스의 아이돌들의 솔로곡은 그 아이돌의 설정이 기반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의 개성을 잘 나타나게 해준 노래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샤이니 크루즈는 유닛의 설정과 함께 아이돌의 설정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만큼 노래 역시 그 설정을 잘 드러냈더군요. 이번 만호의 노래는 만호라는 캐릭터의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사를 전개하는 노래였습니다. 만호의 성장을 중심으로 만호 개인의 고증과 이야기 그리고 유닛 유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해석하고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